섹션 4 1번 호스트네임 설정. 호스트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 이름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장비 이름을 바꿔라 할 때 호스트네임이라는 걸 쓰고 약자는 HOST를 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라우터 0과 라우터 1을 각각 R1과 R2의 이름으로 정의하시오. 이 말은 변경하시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라우터 0번을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셔서 라우터라는 이름이 나오면 enable에 en을 치시고 conf 간띄고 t를 입력한 후 이름 바꾸기 그러면 호스트네임인데 host만 써도 관계없습니다. R1 해서 입력을 하면 라우터란 이름이 R1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을 닫고 오른쪽에 라우터 1번을 눌러서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치시고 라우터란 설정 모드에서 EN 다음 CONFT 사용자 이름 변경 User 사용자 이름 바꾸기 호스트 HOST 호스트 R2 해서 장비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장비 이름 변경에 대한 문제를 출제 유형 2번을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IP 어드레스 설정. 여러분들은 지금 라우터, 스위치 이러한 장비들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제 유형 3번 도면을 이 그림과 같이 불러낸 다음 IP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출제 유형 3번에서 주어진 토폴로지의 IP 어드레스 설정 정보를 참조하여 R1과 R2의 IP 어드레스로 설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R1과 R2에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향후에 네트워크를 다루면서 주소 입력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여기에 있는 168.126.63.1을 R1 라우터 F0/0 에다가 입력을 하고 R2 라우터에 F0/0에 203.116.8.1/24라는 서브넷 마스크를 가진 주소를 각각 장비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R1 라우터를 누르시고 CLI를 누른 다음 엔터를 치시면 장비 이름 R1이 나오고 여기에서 enable 명령 EN 그 다음 CONF T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포트를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접속 또는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요거의 약자는 INT를 쓰시고 포트 번호 F0/0 이라고 입력하시면 포트 번호 F0/0으로 접속이 됐습니다. 주소 입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IP 주소는 영어로 address라고 하지만 약자 ADD를 쓰겠습니다. IPADD 해서 주소는 문제에서 주어진 168.126.63.1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는 24니까 255.255.255.0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친 다음 이 포트가 활성화 즉 연결 설정을 하기 위해서 no shutdown을 입력해야 되는데 no라고 치시고 약자 sh를 쳐서 활성화 약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아래쪽에 메시지가 뜹니다. 이것은 현재 끊어졌던 포트를 연결 설정했다라는 이런 메시지이므로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R1에 주소 입력하는 걸 보여드렸고 창을 닫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R2를 눌러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CLI 엔터를 치시고 EN CONF T
주소 입력을 위해서 포트 이동을 합니다. 포트 접속을 위해서 INT 포트 번호 F0/0 주소는 IP 한 띄우고 ADD 주소는 문제에서 203.116.8.1 이라는 주소를 줬고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 입력하신 후 또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NO SH NO SHOT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역시 연결 설정 메시지가 아래쪽에 나오고 입력이 마쳐집니다. 자, 이번에는 라우터의 R1과 R2의 현재 요 시리얼 포트의 주소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1과 R2의 라우터에서 포트의 모양에서 왼쪽에는 시계 아이콘이 있고 오른쪽에는 시계 아이콘이 없습니다. 요 시계 아이콘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DCE, DTE 장비, 즉 디지털 서킷 이퀴먼트라는 장비에만 이런 표시를 해주고 요 표시가 있을 때는 클럭 레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 줄 더 입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R1을 입력하실 때 204.200.7.2라는 주소를 입력하고 오른쪽에는 204.200.7.1로 입력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24로 입력하겠습니다. R1을 눌러서 CLI를 선택하신 후 엔터를 치시면 R1이 나오고 EN 그 다음 CONF T 포트는 번호가 0/2/0이므로 포트 접속을 위해서 INT S0/2/0 하고 주소 입력을 위해서 IP ADD 입력한 후 문제 204.200.7.2를 입력한 후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치시고 시계 모양이 있은 DC 장비에서는 클럭 레이트 CLOCK가 원 명령어지만 우리는 약자 CL을 쓰겠고요. 레이트 RATE이지만 역시 약자 RA를 써서 숫자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64,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56,000 아니면 64,000이 문제에서 제시되는 숫자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64,000을 입력하십시오. 자, 활성화를 위해서 NO SHOT 하면 역시 연결 설정 메시지가 뜨고 입력이 마무리됩니다. R1 입력창을 닫으시고 이번에는 R2를 입력하겠습니다. R2 라우터를 누른 후 역시 CLI 탭을 눌러서 엔터를 치신 후 EN CONF T 포트 이동을 합니다. 접속을 위해서 INT S0/E/0 주소 IP ADD 주소는 문제에서 204.200.7.1 칸을 띄우시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을 입력하시고 여기는 시계 모양이 없기 때문에 바로 활성화 노샷을 치고 마무리합니다. 노샷을 치면 역시 접속 메시지 창이 뜨고 입력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의 주소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제 유형 5번 파일을 불러내서 출제 유형 5번 파일에서 스위치 1번에 왼쪽에 있는 스위치 1번에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클릭하시고 CLI를 누르신 후 엔터를 치시고 EN CONF T 스위치의 주소 입력은 앞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배우시면서 VLAN 번호와 있는 경우 또는 지금처럼 기본 VLAN 1에 입력하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 VLAN 1에 주소를 입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VLAN 1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실 때
앞으로 VLAN은 VL만 써도 관계없습니다. 이 VLAN 1을 기본 VLAN이라고 합니다. 엔터 주소 IP ADD 주소는 문제에서 168.126.67.1 서브넷 마스크 역시 24 255.255.255.0 마지막으로 활성화 노 샷을 치면 스위치에 주소 입력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적 할당. 이 정적 할당이란 말은 주소에 고정된 주소, 즉 다시 얘기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주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력할 때 PC에도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 또 스위치에도 입력할 수 있고 라우터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 전에 스위치에다가 주소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고 라우터에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주소가 있을 때 라우터 같으면 포트 F0/0으로 이동하고 스위치 같으면 INT VLAN 1 해서 주소 입력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주어진 주소를 입력하는 것을 정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PC에 입력하는 걸 보여드림으로 해서 정적 여러 주소 입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신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PC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PC형을 눌러서 이와 같이 창이 뜨면 주소 입력을 위해서 세 번째 데스크탑을 선택하시고 IP Configuration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주소 입력 창이 뜨는데 첫 번째 줄 IP Address 문제에서 168.126.64.2라는 주소가 요 아래쪽에 주어져 있고 뒤에 서브넷 마스크는 24입니다. 두 번째 서브넷 마스크 줄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서브넷 마스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입력한 주소 168을 기준으로 해서 서브넷 마스크가 자동으로 나오되 현재 나온 서브넷 마스크가 문제의 24와 일치하지 않으면 직접 수정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해서 255.255.255.0 이라고 입력하셔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게이트웨이 주소는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로 내려가서 168.126.64.1 이와 같이 PC0에 정적 주소를 할당했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면 창을 닫고 이번엔 PC1을 누릅니다. PC1을 눌러서 같은 방법으로 데스크탑 첫 번째 IP Configuration 누르고 첫 번째 IP Address 역시 아래쪽에 있는 주소와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168.126.65.2라는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세 번째 자리가 0이므로 이것을 255로 고쳐주시고 세 번째 게이트웨이 168.126.65.1이라고 입력하시면 각각 PC0과 PC1에 주소를 정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PC와 라우터와 스위치에 입력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잠시 후에 동적 할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우터와 스위치에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DHC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라 할 때 쓰는 명령어가 DHCP라고 합니다. 자, 라우터를 눌러서 포트번호 F0/0에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를 눌러서 CLI란 탭을 누르시고 엔터를 치신 후 R1에서 ENCONFT라고 입력하신 후 포트를 접속하기 위해서 INT 포트 번호 F0/0 주소 IP ADD 그 다음 자동으로 DHCP 엔터
활성화 노샷을 치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DHCP란 명령과 요 밑에 노샷이란 요 두 줄은 순서를 바꿔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라우터를 DHCP 포트 F0/0에다가 DHCP로 할당받는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창을 닫고 이번엔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스위치에서 세 번째 CLI 탭을 눌러주시고 엔터 EN CONFT. 자, 스위치에서 1번 VLAN 즉 기본 VLAN으로 이동합니다. INT VLAN 1 VLAN의 약자 VL을 써봤습니다. 엔터 주소 IP 간 띄우고 ADD 주소는 DHCP라고 입력하시면 VLAN 1의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엔터 활성화를 위해서 NO 간 띄고 SH 쓰면 VLAN 1의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배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란 말은 메시지 그런 말로써 라우터에다가 R1 라우터에 접근식 Welcome to 라우터라는 문구가 나타나도록 세팅하시오. 현재는 이 라우터로 그냥 들어가면 상단에 아무 메시지가 안 뜨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설정하고 나면 라우터에 들어갈 때 메시지가 뜨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입력을 위해서 CLI 탭을 누른 후 엔터를 칩니다. EN CONFT라고 입력하신 후 메시지가 보이게 라고 해서 배너 BANNER 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BAN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간 띄고 MOTD, BANMOT라고 기억하시면 콘솔 접속 시, 즉 다시 얘기해서 라우터에 처음 들어갈 때 메시지가 보이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때 기호를 쓰고 또 문구 입력하고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호를 쓸 때는 메시지 없는, 현재 주어진 메시지 없는 기호 중에서 저는 달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칸을 한 칸 띄우고 메시지가 WEL, welcome, 칸 띄우고 to, router, router, 역시 한 칸 띄우고 특수문자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때 이 banmote라는 명령을 한 줄로 써도 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줄로 편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엔터.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Welcome to 라우터란 요 메시지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IT 다시 한번 EXIT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Welcome to 라우터라는 메시지가 보이므로 여러분들이 현재 설정한 banmote 명령은 정상적으로 잘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히스토리 설정. 히스토리 설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라우터에다가 명령을 입력하면 1단계, 2단계 또는 첫째 줄, 둘째 줄 이렇게 순서적으로 입력하고, 그 명령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15개를 한번 보여달라. 설정 개수를 15개로 설정하시오. 주어진 토폴로지에서 라우터 R1의 히스토리 설정 개수를 15개로 설정하시오. 내가 쓴 명령어 15개를 보여달라. 뭐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따라서 R1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치신 다음 EN 입력 후 두 번째 프리빌리즈 모드에서 터미널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야 됩니다. 터미널, 그러면 TER를 약자로 쓰세요. 그리고 history, HISTORY, 이것은 다 써주시고, size, 크기, SIZE, 15. 15라는 것은 권한 중에서 최고 높은 권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엔터를 치시면 내가 쓴 명령어를 5개 보여달라는 이런 명령어가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DNS 설정.
DNS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약자로서 여러분들이 기출 유형 8번의 문제를 읽어보시면 서버 0을 서버의 DNS 이름으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버에서 다른 장비로 핑이 도는가 또는 라우터에서 서버로 핑이 도는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볼 때 여러분들은 주소로 일반적으로 쓰지만 우리가 이름을 정의해 주고 이름으로 핑 테스트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명령어 입력 방법은 R1 라우터를 눌러 주시고 CLI를 누른 후 엔터 EN 그 다음 CONFD 이때 설정된 장비 이름으로 명령 테스트를 한다라고 할 때 IP 호스트라는 명령을 씁니다. IP 호스트 문제에서 주어진 장비 이름은 SERVER 서버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띄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서버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68.126.66.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핑 테스트 할 때 서버의 주소로 하지 않고 이렇게 영어 서버라는 이러한 정해진 이름으로 핑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DNS 질의 안 하도록 설정.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장비 라우터 같은 경우에 또는 스위치에 명령어를 입력하다가 혹시 명령어 입력이 오류가 나게 되면 라우터나 스위치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명령어가 잘못 입력된지 확인하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입력이 잘못돼도 계속 진행하라 이런 의미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R1을 한번 눌러보시고 CLI 누른 다음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터 치고 우리가 보통 EN이라고 치는데 모르고 ER이라고 오타를 냈다 라고 할 때 이와 같이 255라는 숫자가 4개가 나오고 키보드에서 아무거나 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6이라는 숫자를 누르면 일단 찾는 것을 멈추고 다시 설정 모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런 오류가 날 때 멈추지 않도록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N을 치시고 CONFT를 친 후 DNS 질이 즉 오타가 나도 오류가 나도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이런 의미의 명령어는 NO IP DOMAIN LOOKUP LOOKUP 명령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 도메인 룩업이라고 해서 붙였어도 되고 이렇게 띄웠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o IP 도메인 룩업이라고 입력하면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면 나가서 또 한번 EXIT라고 나온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아까처럼 오류가 나게 ER이라고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이 라우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질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1에 입력을 했고 R2를 눌러서 같은 방법으로 CLI를 누른 후 엔터 EN CONFT 명령어 NO IP DOMAIN 간 띄우고 LOOKUP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질의를 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을 라우터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7번째 Enable Password. Enable Password라 함은 여러분들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 입력할 때 맨 첫 번째 사용자 모드에서 이 N을 치시고 프리빌리즈 모드로 들어갈 때 여기서는 암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라우터 R1에 프리빌리즈 EXE 모드로 들어가기 위하여 암호를 마스터
감탄부호 이렇게 해서 입력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출유형 10번 파일을 연 다음에 라우터 R1을 누르시고 창이 뜨면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칩니다. 여기서 ENCONFT라고 쓰고 프리빌리즈 모드에 암호 설정할 때는 명령어가 ENABLE라고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약자를 쓰시면 안 되고 Enable 암호 약자는 PASS 칸 띄우고 문제에서 주어진 암호 master MASTER 그 다음에 감탄부호 골뱅이 샵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설정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는 EN 쳐서 잘 들어가지만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를 물어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IT 엔터 다시 EXIT를 치고 완전히 나간 다음에 엔터를 치면 사용자 모드에서 EN 이렇게 암호학 물어봅니다. 암호 물어볼 때 입력을 해도 보안상 보이지 않으니 MASTER 감탄부호 골뱅이 샵 안 보여도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치시면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네이블 패스워드가 잘 설정된 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8번 암호 저장 방식 MD5 설정. 보통 암호를 설정하고 나서 누군가가 그 장비에 있는 암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입력한 암호가 보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시켜서 할 때 우리는 secr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문제에서 라우터 R2에 privilege exec 모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기 위하여 암호를 MD5 해시 암호로 적용하여 암호화하여 설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secret이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해서 입력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력된 명령어를 쭉 볼 때 암호가 보이지 않고 특수문자로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출제 유형 11번을 불러서 라우터 R1을 라우터 R2를 누르겠습니다. R2를 누르시고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치겠습니다. 다음에 ENCONFT라고 입력한 후 프리빌리즈 모드 암호를 설정하기 위해서 ENABLE Enable 칸 띄고 지난번엔 PASS라고 썼지만 지금은 SECRET, secr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암호화가 됩니다. encoding이라고도 합니다. 칸 띄고 MASTER 감탄부호 골뱅이 샵 이렇게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입력된 명령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프리빌리즈 모드에선 쇼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역 설정 모드로 들어와 있을 때는 do 칸 띄고 show 칸 띄고 run do showrun 이라는 것은 내가 명령어를 입력하다가 혹시 오타나 오류가 있을까 해서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달라는 명령입니다. do showrun 엔터를 치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모아라고 나와 있으면 더 보고 싶을 때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키를 치시면 한 화면씩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엔터를 치시면 한 줄씩 넘어가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스페이스 키를 쳐서 전체를 다 보고 화면을 위로 이동을 해 보시면 이렇게 암호라고 해서 특수문자로 이렇게 여러가지 문자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secret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가 암호화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 9번 콘솔 패스워드. 이것은 라우터나 스위치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관리자만이 들어가기 위해서 암호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 설정하면 라우터에 들어갈 때
처음에 암호하고 물어봅니다. 자, 문제 출제 유형 12번 라우터 R1의 콘솔 라인 접근 암호를 마스터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R1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역시 CLI를 누르신 후 엔터를 치십니다. 자, ENCONFT라고 입력하신 후 암호 설정을 위해서 콘솔 라인을 설정합니다. LI 라인의 약자 LI를 쓰시고 콘솔의 약자 CON을 쓰신 다음에 암호를 0번을 씁니다. 0, 0이라는 것은 숫자 0은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엔터. 암호 그러면 패스. 자, 암호는 문제에서 MASTER 감탄부호 골뱅이 샵. 자, 암호 입력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이라고 입력하면 콘솔 접속 시, 즉 맨 처음 들어갈 때 암호를 설정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IT 또 EXIT라고 치고 또 EXIT라고 친 후 라우터를 완전히 나간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암호하고 물어봅니다. 암호는 보안상 입력해도 보이지 않지만 입력을 끝까지 하십시오. MASTER 감탄부호 골뱅이 샵. 엔터를 치게 되면 내가 설정한 암호가 잘 됐기 때문에 R1 모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암호 설정을 하되 프리빌리즈 모드와 콘솔 접속 암호를 암호화해서 하는 방법. 출제 유형 13번입니다. 출제 유형 13번 라우터 R2에 프리빌리즈 모드 설정 암호와 콘솔 라인 접근 암호를 마스터로 설정하되 암호화하여 저장하십시오.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명령어 중에서 암호화라는 것은 아까 시크릿이라는 걸 배웠는데 지금은 enable password와 콘솔 암호를 암호화할 때 모든 암호를 암호화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고 약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암호를 그러면 ser vice service 그 다음에 password word password 그 다음에 ENCRIPTION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가 모든 암호를 암호화하는 명령인데 여러분들은 입력하실 때 약자 서 간띄고 패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설정된 모든 암호는 암호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서패스라는 명령어를 기억하시면 암호화로서 입력하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라우터 R2의 암호를 설정하기 위해서 도면에서 라우터 R2를 누르시고 CLI 엔터 치신 후 ENCONFT 자, 순서는 관계없지만 교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암호를 암호화해라 칸 띄고 패스 서 패스 엔터 치면 모든 암호화가 암호화가 됩니다. 자,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암호 ENABLE 암호 패스 그 다음에 MASTER 감탄부호 골뱅이 샵. 자, 그러면 콘솔 암호를 설정하기 위해서 LICON 0 암호 패스 패스는 역시 MASTER 감탄부호 골뱅이 샵 인증을 위해서 로그인 입력하면 모든 암호화가 됐는데 암호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암호화가 됐는지 영영어를 보여달라 do 간띄고 show run 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고 모아라고 나오면 스페이스 키 계속 친 후 여기 첫 번째 보이는 라인 콘솔 콘솔 암호의 암호가 이와 같이 영문과 숫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 맨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역시 enable password 해서 여기도 숫자와 영문으로
암호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텔넷 및 패스워드 설정. 텔넷이다 라고 하면 원격으로서 가깝지 않은 데에 PC나 서버에서 라우터나 스위치를 원격 설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멀리서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텔넷 패스워드 설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를 읽어보시면 라우터 R1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고 로그인 패스워드를 마스터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출제유형 14번 문제를 불러내신 다음에 라우터 R1을 클릭하겠습니다. 라우터 R1을 누르신 후 CLI를 누르시고 엔터를 친 후 ENCONFT라고 입력합니다. 자, 텔넷 설정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 LI, 역시 라인의 약자 LI, 그 다음에 VTY 가상 터미널 칸 띄우고 0 칸 띄우고 4라고 0부터 4 그러면 5명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암호 패스워드의 약자 패스, 문제에서 암호는 마스터 감탄부 골뱅이 샵 엔터, 인증을 위해서 로그인 이라고 입력하시면 원격 접속 시 암호 설정이 끝났습니다. 11번 로컬 사용자 로그인 인증. 여러분들은 라우터 R2에 콘솔 모드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15번 파일을 불러내시면 이러한 도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콘솔 모드라고 하는 것은 라우터에 처음 들어갈 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도록 설정하라, 그런 의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R2란 라우터를 누르시고 창이 뜨면 CLI 탭을 눌러서 이와 같이 입력 창이 나올 때 엔터를 치시면 R2 설정 모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EN을 입력하시고 엔터 CONF 칸 띄우고 T 터미널을 입력한 후 전역 설정 모드로 들어온 후 명령이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이름 해서 USER 유저만 입력하고 약자 유저를 입력했고 문제에서 아이디는 CISCO 칸을 띄우고 암호 명령어는 약자 패스를 사용하겠습니다. 패스, 문제에서 패스는 MASTER 감탄부호 골뱅이 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이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서는 빨리 치지 마시고 천천히 쳐서 정확하게 쳐야지, 이것이 만약에 틀리면 삭제해야 되거나 또는 재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엔터를 치신 후 콘솔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인의 약자 LI, CON 그리고 0, 한 명이란 뜻입니다. 엔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한 후 인증은 로그인 로컬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LOGIN 그 다음에 LOCAL 로컬. 이와 같이 콘솔 접속에 암호와 사용자 이름을 설정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참고로 이것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나갔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갈 때 명령은 EXIT 또 EXIT 또 마지막으로 EXIT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일단 접속 상태에서 벗어났고 엔터를 치면 유저네임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CISCO라고 치시고 암호는 아까 설정한 MASTER 느낌표 골뱅이 감탄부호, 암호는 보안상 입력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R2에 이와 같이 접속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은 콘솔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유형 16번 문제는 라우터 R1의 콘솔 VTY 접근 시 ID 시스코 암호 마스터로 설정하여 인증 후 로그인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두 군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설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콘솔.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라우터에 처음 들어갈 때 이런 의미고 VTY라는 것은 가상 터미널. 그래서 PC나 다른 장비에서 라우터로 원격으로 접속할 때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R1을 누르시고 창이 뜨면 CLI를 누르신 후 엔터를 치십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와 같이 설정 모드가 나올 때 enable의 약자 EN을 치시고 엔터를 칩니다. Privilege 모드에서 여러분들은 CONF 원래 configure란 명령어지만 CONF만 치시고 칸 띄고 터미널의 약자 T를 치시면 전역 설정 모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를 들어가는데 사용자 이름 명령어는 username입니다. username. 그렇지만 약자로 저희는 user를 쓰겠습니다. user.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문제에서 cisco라고 했습니다. cisco. 그리고 칸 띄고 암호도 약자는 pass만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암호 마스터 그 다음에 기호 감탄부호 골뱅이 샵 이렇게 해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설정하신 후 엔터를 치시고 콘솔에 들어갈 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입력을 line이라고 해서 li를 쓰시고 콘솔 con을 치시고 0을 칩니다. 이때 0이라는 것은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약자 LICON 0이라고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치시겠습니다. 이때 위에 쓴 시스코와 암호 마스터를 인증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로그인만 하시면 안 되고 로그인 다음에 로컬이라는 명령을 입력해야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EXIT를 안 쳐도 연속해서 입력을 해도 무방하므로 여러분들은 연속해서 텔넷 접속 설정을 하겠습니다. LI 칸 띄고 가상 터미널 VTY 인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0 칸을 띄우고 4라고 씁니다. 이것은 0부터 4 그래서 5명이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엔터 치시고 역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로그인 그 다음에 로컬 엔터 치시면 현재 이 라우터에 콘솔 접속 시 암호와 원격 접속 시 암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모드에서 나가기 위하여 EXIT를 치시고 또 EXIT를 쳐서 Privilege 모드에서 다시 EXIT를 치면 완전히 콘솔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엔터를 치면 우리가 설정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차례로 물어봅니다. 엔터. 그러면 아까 설정한 여러분들이 시스코 CISCO라는 유저네임을 치고 엔터를 치면 암호를 물어볼 때 역시 보안상 보이지 않으므로 안 보여도 MASTER 그리고 기호 감탄부호 골뱅이 샵을 치신 후 엔터를 치면 R1에 접속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라 함은 이와 같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입력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설정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12번 TFTP 백업. TFTP 백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TFTP란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이때 iO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우터의 운영체제인데 파일이 용량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TFTP로 백업을 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출제 유형 17번 파일을 불러내시면 이와 같은 도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백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반드시 네트워크가 핑이 돌아야 됩니다. 즉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돌아야 된다, 전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백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핑이 돌지 않으면 백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TFTP 백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버를 한번 열어봐서 첫째 서버 주소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백업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백업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는데 이런 것은 백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자, 서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서버를 클릭하시고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IP를 눌러서 서버 주소는 192.168.1.10이다. 두 번째 컨피그 탭을 눌러서 TFTP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보시면 아직 백업 전이기 때문에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을 닫으시고 여러분들은 백업을 하되 현재 이 라우터 R1에다가 지금 백업을 해라. 현재 문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주어진 토폴로지를 활용해서 요 도면을 활용해서 R1의 iOS를 IDC 서버 TFTP에 저장하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름은 변경하지 마라. 단 여기서 지금 ID와 암호 유저네임과 암호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갈 때 암호나 ID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R1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R1을 클릭하고 현재 CLI 탭을 눌러보시면 명령어 입력 창이 뜰 때 엔터를 치면 이미 설정된 유저네임을 물어봅니다. 이때 교재에 있는 대로 master 그 다음 암호는 어드민 스킬스인데 입력할 때 보안상 보이지 않으니 안 보여도 끝까지 입력하십시오. admin skills 엔터를 치시면 정상적이기 때문에 R1 설정 모드로 접속이 됩니다. 여기서 Privilege 모드에 접속하기 위해서 EN 이것은 Enable의 약자로서 여러분들은 EN을 치시고 Enter를 치시면 또 설정된 암호를 물어봅니다. Admin Skills라고 입력하겠습니다. admin skills 엔터를 치시면 Privilege에 접속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R1 라우터의 iOS를 확인해야 되므로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iOS를 보여달라는 명령을 여기다가 입력하겠습니다. show란 명령이 있습니다. 보여달라 show 하지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약자 sh를 쓰고 flash라는 메모리도 flash지만 간단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fl만 치고 show flash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라우터가 인식이 되고 엔터를 치시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프레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iOS 파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C2800 부분까지입니다. 따라서 C280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BIN 확장자까지 블록을 잡습니다. 블록을 잡고 블록 잡은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카피란 메뉴를 클릭하신 후 R1 Privilege 모드에서 현재 iOS 파일을 TFTP 서버에 백업을 하시오 라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카피 copy 백업 명령어입니다. 카피 칸을 띄우고 어디에 있는 플래시에 있는 칸 띄우고 어디로 TFTP로 TF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을 입력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입력이 끝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소스 파일 네임, 즉 무엇을 백업할 건가 물어봅니다. 아까 복사한 것을 커서가 있는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페이스트란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까 복사한 파일이 붙여넣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엔터를 치시면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냐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 서버를 열어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192.168.1.10 입력이 끝나고 엔터를 치면 destination file name, 즉 마지막 백업하려는 파일이 이거입니까? 이름을 변경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커서가 있는 자리에서 엔터를 치시면 백업이 시작이 됩니다. 백업이 될 때 이와 같이 감탄부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파일이 크므로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백업이 끝나면 이와 같이 OK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OK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백업이 잘 된 것으로서 여러분들은 TFTP 백업을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입력을 해봤고 백업이 됐는가 한번 마지막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우터 입력창을 닫기를 눌러서 닫으시고 서버를 선택해서 서버에서 아까 TFTP 항목을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백업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TFTP 백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